아까 누구 강민규 도당 위원장? 시당 대구 시당 위원장 이번에 아, 당선되신. 네. 오, 오 당선됐어요? 네네네. 어, 그분도 열심히 하세요? 어 네네. 요즘에 얼마 전에 네. 대구에 어떤 일배한테 일배가 막 욕을 해가지고 네. 네, 그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. 네. 네. 근데 그런데도 네. 되게 이번에 저기 그래도 좀 결과는 나쁘진 않았죠. 네. 네. 뭐 저기 대구에서 이긴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. 그래도 그 보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거든요. 그래요? 네. 저는 무엇보다 이제 경북이 와 네. 저는 혁신에 지금 우리 깨대구님 예 네, 얼굴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. 아 네네 아이고 우리 깨대구님 깨대구님 이 험지에서 네네. 이 밭을 정말 열심히 많이 가르셔서 가지고 아. 이 정도 되신 거예요. 아이고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. 우리 깨대구님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. 네, 깨대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네. 아 뭐 제 노력보다는 대구의 민주당으로 대구 경북의 민주당 당원으로 살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 자체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. 네. 네, 그럼에도 우리 끈끈한 마음으로 네, 그 안에서도 외롭지만 그동안의 소통의 부재 네,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들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번에 김미애 도당위원장, 경북도당위원장의 그 당선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큰 희망을 갖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면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당 당원분들께서 함께 네, 더 열심히 외롭지만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데 힘을 받지 않으신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네. 희망이 있다는 네. 그것만으로 저는 네. 만족스럽고 네. 마음이 좀 짠합니다. 네, 아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아닙니다. 아닙니다.